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조은글.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생활은 체형에 나타난다. 본심은 행동에 나타난다. 미의식은 손톱에 나타난다. 청결감은 머리에 나타난다.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나온다.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난다. 차분하지 못함은 다리에 나타난다.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꿈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 존 고다드. 꿈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를 세우고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단지 희망사항이었던 것이 꿈의 목록으로 바뀌고 다시 그것이 해야만 하는 일의 목록으로 바뀌고 마침내 이루어낸 목록으로 바뀐다. 꿈을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꿈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다. 젊은이여,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적어 발로 뛰는 게 꿈이란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